10살 인간친구들입니다. 오늘은 따단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첫째는 개운뱅이 뚱뚱 돼지였어요. 둘째는 목보 똥통 돼지였어요. 막내는 부지런한 토신 돼지였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무서운 늑대리 피할 집을 짓기로 했어요. 뚱뚱 돼지는 갈대를 잔뜩 가져왔어요. 난 갈대로 집을 지을 거야. 늑대가 후 불면 집이 날아갈 텐데. 통통 돼지가 공격을 했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서걱서걱 갈대를 여느니 금세 멋진 갈대집이 되었어요. 통통 돼지는 도끼로 통나무를 잘랐어요. 싹싹싹 톱질해서 나무판을 만들었습니다. 늑대가 호호 불면 집이 날아가 버릴걸? 토실 돼지가 살랄살랄했어요. 머리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통통 돼지는 뚝딱뚝딱 마무집을 지었어요. 봐봐요. 첫째가 뚱뚱 돼지고, 둘째는 통통, 셋째는 토실이에요. 알겠죠? 토실 돼지는 벽돌과 흙이 가져와 하나, 둘, 셋 벽돌을 얹어서 싹싹싹 흙을 발랐어요. 넷, 다섯, 여섯 벽돌을 쌓고 싹싹싹 흙을 발랐어요. 토실 돼지야, 놀자! 뚱뚱 돼지와 통통 돼지가 찾아왔어요. 나는 바빠. 벽돌집을 지어야 돼. 돼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했어요. 커다란 문을 만들고 조그만 창문도 달았어요. 벽난로를 만들고 높다란 굴뚝도 세웠어요. 늑대가 와서 호호 불어도 꼬딱 없을 거야. 토시 돼지는 벽돌집에 푹 쉬었어요. 돼지는 돼지의 집에 늑대가 나타났어요. 돼지야, 이리 와서 나랑 놀자. 싫어, 날 잡아먹으라고 그렇지. 그러자 늑대가 숨이 들어마신 다음 후 부이자 뚱뚱 돼지가 갈대 집에 푸시지. 뚱뚱 돼지는 대굴대굴. 돼지는 통통 돼지의 집에 쫓아왔어요. 늑대가 금세 쫓아왔어. 얘들아, 나도 들여보내줘. 싫어, 싫어. 늑대는 호호 하고 두번 불었어요. 통통 돼지네 나무 집이 와르르르르. 돼지 주머니가 떼굴떼굴 떼구르르르. 돼지가 통통 돼지는 토시 돼지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토시 돼지야, 살려줘. 내 갈대 집이 날아가 버렸어. 내 나무 집도 날아가 버렸어. 어서 들어와. 어서 들어와. 별도집이 안전해. 토시 돼지는 문을 꼭 잠겼어요. 멋진 집이다. 나도 들어가면 안 될까? 네 초원. 늑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 돼, 우리 집이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거지. 늑대는 숨을 장주 들어 힘껏 불었어요. 호호호. 그러나 북돌이 집은 끄떡하지 않았어요.
늑대는 보니 흰걸 밀어 보았어요. 창문도 당겨 보았지요. 보았지만 어림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늑대는 두리번거리며 집 주위를 살펴봤어요. 아하, 저기다. 늑대는 사다리를 가져왔어요. 큰일 났어. 늑대가 지붕 위로 올라가고 있어. 뚱뚱 돼지가 말했어요. 늑곡으로 들어 오르는 거야. 퉁퉁 돼지가 말했어요. 어서 벽난로를 비자. 토시 돼지는 나무를 가져왔어요. 벽난로에서 불을 활활 태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늑대는 뒷국으로 내려오다가 난로불의 위로 쿵 하고 떨어졌어요. 아, 뜨거워! 늑대 달려 불에 엉덩이를 댄 늑대는 펄쩍펄쩍 뛰면서 달아갔어요. 늑대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기 돼지 사망제는 마음이 놓지 않았어요. 더 크고 튼튼한 집을 짓자. 힘센 늑대가 와도 끄떡없는 집을 짓자. 오리 오순도순 살수 있는 집을 짓자. 아기 돼지 사망제는 멋진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오늘은 아기 돼지 사망제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봬요. 빠이빠이!